모르겠지만 음식도 드시고. 짜는 거야. 와, 이게 가능하구나. 좌측 보겠습니다. 앞을 보지 앞을. 네. 팔이 어색해요. 손 편하게 뭐 이런 거 한 번만 해주십시오. 포즈 한 번만 취해주세요. 네. 왼쪽 보겠습니다. 저희는 브라운 아이드 소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방향이 갈수록 더 이제 정말 소울 뮤직 예전 걸 자꾸 찾고 그걸 저희 음악에 접목시켜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70년대, 뭐 60년대 유행했던 필리 소울 한글 가사로 이렇게 붙여서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그 작업을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반응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외이기도 한데 하여튼 한국적으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던 곡이고요. 이게 사실은 70년대 유행했던 미국에서 필리 소울이라는 장르인데 굉장히 대중적인 음악이에요. 70년대에서.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멜로디 위주의 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좀 앨범 작업이 오래 걸려요. 저희가 다 만들고 저희끼리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데 사이드 A가 나오고 이번에 사이드 B가 나올 순서였는데 많이 담고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곡수를 더 채워서 이제 정규 앨범으로 만들어보자 다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많이 담아갖고 됐습니다. 검색어 순위도 그렇고 요즘 음원 시장이 사실 워낙에 빠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순위에 올라갈 수 있을까 사실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너무 운이 좋게도 뭐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너무 운이 좋게도 지금 있어서 저희 멤버들이랑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결혼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요. 네, 연애하고 싶습니다. 그 곡을 감회를 아까 여쭤보셔서 너무 좋고요. 사실 이 음악하는 사람들의 특권이라고도 사실 저는 생각해서 제가 좀 욕심을 부려서 제 아이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앨범에 넣었는데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돌잔치에서 많이 이렇게 영상에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반면에 저는 제 솔로곡 The Only Love이라는 노래를 했는데요. 네, 이거는 지금 연애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하면은 꼭 이런 기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상상하면서 또 썼습니다. 네. 저는 그만은 그만이라는 듀엣 곡이고요. 예, 유성은 씨와 함께 했는데 글쎄요 좀 저도 막내지만 약간 좀 나이가 있는데 좀 그런 상큼한 곡을 부를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써봤는데요. 네, 그래도 반응도 좋고 해서 너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곡은 랩처라는 곡이고요. 개인적인 그런 신앙 얘기의 곡입니다. 이번엔 좀 오케스트레이션 이 사운드를 좀 부각시키고 싶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와서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